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 부모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느꼈던 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쭤봐야지 했었던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원이하고도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칭찬의 폭포를 쏟아 부어주면 아이가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로 클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게 오히려 양육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게요. 칭찬이라는 게참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칭찬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칭찬조차 안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고 칭찬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도 보고 이제 약간 역효과가 날수 있는 경우를 보니까 칭찬이 일단 하게 되면 그 빈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번 그러니까 100번 아이가 행동을 할때 100번 다 칭찬해 주면은 으쓱으쓱하기도 하지만 별로 첫 번째 칭찬받을 때는 굉장히 강도가 100이지만 나중에 100번째 칭찬받을 때는 아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효과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정말 이렇게 어떤 아이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없애려면 실은 제일 좋은 거는 칭찬을 띄엄띄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했을 때그 구분해서 줄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0번 행동을 하면 그 중에 10번은 아주 잘했을 거고 한 7, 80번은 보통으로 했을 수도 있고 10번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엄마의 피드백을 보고 칭찬을 보고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잘한 거구나. 아, 이거는 조금 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 수행 수준에 대해서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생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무조건 다 그냥 오냐오냐 하셨을 거예요.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하은이가 당연히 그게 칭찬이라고 느꼈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하은이가 언어 발달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아, 칭찬의 의미도 알게 되고 1등의 의미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나는 진짜 1등이 되고 싶은 거고 엄마가 내가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죠. 예, 그냥 엄마가 하는 근데 구태여한 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은이가 워낙 또 똑똑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 칭찬보다는 엄마 칭찬 너무 많이 받아봤어. 이거는 별로 이제 나한테 효과, 임팩트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엄마 친구가 칭찬해 주는 게더 나한테는 더 그 한마디가 진짜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머니 좀 서운해지실 수 있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전에 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정말 정말 모르고 키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아요.